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처럼 들었더니 힘이 빠진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신령함이 되지 못해서 짐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신령해서 내 속에 짐되는 원수가 떠나고 새로워짐으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인간으로서는 뭐 전무후무하다고 봐야 할 만한 이 사도 바울 참 하나님을 극진히도 사랑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에 관계없이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 운반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진하게 복음 전도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생애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뜻을 이루어 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평생의 좌절함은 단 한 번도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는 그것이 소망과 꿈이 되고 절대 목숨을 천만 개 뺏겨도 이것만은 뺏길 수 없다는 신령한 진리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이다. 자기 생애에 그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어린 애기가 참 힘이 없죠. 그냥 가다가 푹푹 자빠져도 자기 손에 소중한 것을 딱 쥐면 그거 나 좀 줄래? 싫어. 욕을 필라면요 어른이 필래도 얼마나 힘든지. 왜냐 이걸 뺏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뭉쳐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신령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목숨이 끊어지든 내가 어떤 고통이 오든
그것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고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생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움직여가고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 신앙생활. 이 베드로 아니 바울 사도는 참으로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부유가 넘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돈이 많고 부유하고 육신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재미를 보면 영적 재미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도 재미있는 것이 없다. 왜냐?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어도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재미를 누린다면 재미가 없는 날이 지옥에서 만날 때 어떻게 견디겠는가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을 한시라도 망각하면 경성함이 깨지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의 정욕의 진리 밖의 죄인이 되어도 전혀 재이치 않는 것은 지옥을 망각했기 때문이요. 우리는 정말로 자나깨나 지옥만은 망각하지 말자. 지옥을 망각하면 지옥이 두렵습니까? 지옥 갈 일이 하나도 겁신합니까? 지옥 갈 일에 대하여 아무리 저질러도 거기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거든.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영구적이요 항구적이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강력한 진노를 우리에게 나타낸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조차 몰라 어느 날인가 진노가 임하는 날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나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함께 화가 나. 야 모세야, 야 모세야. 목마르다. 도대체 왜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시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성질이 나니까 막 지팽이를 잡고 반석을 팍팍팍 쳤는데 물은 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하나님의 명령을 감정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며 그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모세가 그들을 향해 분노를 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강력한 진노가 임했어요. 아론도 그랬죠. 그 당장에는 내비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 밑을 지나가요. 아론아, 네, 너 호로산으로 내 바다들 데리고 올라와. 아니 왜 아들을 데리고 호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나? 무슨 계시를 주시려나? 무슨 축복의 말씀을 주시려나? 아들하고 나에게 불이 나게 올라가요. 꼭대기 올라가는 순간 너 가드스 무리바에서 정말로 나를 격동하고 속상하게 해서 너 제사장복 여기서 벗어, 즉시 벗어, 그리고 내 자식이 입혀, 그리고 너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이 끝났어. 옷 벗어서 입히고 바로 거기서 죽어버렸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미래의 진노를 해결하는 축복이다. 아멘. 엄청난 축복. 아멘. 그래서 회개보다 더 큰 복은 없어. 엄청난. 이제 모세가 아론을 잃고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광야를 지나가다가 요단강을 딱 앞에 놓고 느보산 밑에 왔어요. 모세야, 예, 느보산으로 올라와 800곡이나 되는 800m나 되는 산을 120살 된 노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느보산 건너편 바로 뒷산으로 가서 맑은 낮에 착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람 조상 대대의 히브리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 저기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땅, 너희가 가서 살 땅이다. 이야, 거의 다 왔구나. 근데 너는 못 가. 너는 못 가. 네가 가데스 무리바에서 얼마나 승질을 부리고 나를 경륵해 했더냐.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죽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건방머리지게 무리함을 행하는 자는 회개가 없이는 어떤 결론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어떤 결론이 온다. 그 말이요. 어떤 결론이 오느냐. 예. 토구에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설교를 들어가면서 나는 토구 사람들이 수건을 썼기에 날이 더워서 그러나 보다. 토구 사람들은 여자들이 엄마 저런 걸 쓰고 다니나 보다. 근데 성애 속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성회를 해가 먹으니까 하나씩 둘씩 보소요. 그래도 아 해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더욱지 않으니까 버리나 본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오. 예. 우쪽 우리도 이렇게 뭔가 한 걸 보소요. 왜 저걸 봤는가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걸 깔고 앉아서 있어요. 아 깔고 앉으려고 그러나 보다. 통성기도를 시키니까 깔고 앉아서 팍 기도를 해요. 정신없이.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그들이 무슬림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살아있는 나의 구세주는 예수구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정말로 경건치 않냐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를 만약에 쏟아 부을 때 누가 피할 길이 있겠는가? 아무도 없죠. 저는요 지옥을 잊어버리는 날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윤석준 목사는 지옥까지 말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아락차 경건하고 최후의 마지막까지 목숨을 주님께 드린 자도 하는 말이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아직 잡았담도 아니다. 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마지막 숨져서 천국 들어가야만이 그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요구를 이용하여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끝없이 불의를 행하게 만드니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행동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이 모든 마음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나니 분리되면 갈 곳이 어디냐? 바로 분리되는 순간에 마귀 역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희낙낙거리고 별짓을 대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서 바라는 순간에 내 영혼은 그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불의는 행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주여 내가 불의를 알고 행하지 할 능력을 주시옵시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영혼의 때 망하지 않도록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 편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를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 참 무섭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더 만나고 그리고 목회할 때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는 절망이다. 이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가다 보면 언덕인지 돌인지 땅 떨어진지도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 개척하고 바로 내가 운전을 했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신호등도 모르고 갈 때 있어요. 이 머리도.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곤질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잊어버릴 수가 절대 없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였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 인생, 만물 전부 하나님 것으로 사니 나는 자연적인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사람이다. 다 보이는데 어? 왜 망각하고 사느냐? 왜 망각하고 사느냐? 왜 망각하고 사느냐 그 말이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감출 수 없으며 하나님은 나타나야 되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물이 어서 났어? 쌀이 어서 났어? 공기가 어서 났어? 저 태양 에너지가 어서 났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디서 나왔어? 이름으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신성 아래서 그의 은혜로 살면서 그를 만약에 무관심하고 무례히 행하고 무의식하고 방종하고 은혜 베푼 자를 무시하고 배은 망덕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가 된다고 미리 결론을 말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여기 다 왔다고 하나님을 아느냐, 입으로 안다고 아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권으로서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망각하면 살 길이 없다. 길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제가 어떤 때는 설교하며 그런 분들을 간혹 보잖아요. 그러면 진땀을 팍 벌레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2009년도부터 몸이 아팠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나와 똑같이 몸이 아팠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해요. 설교하고 여기서 여기 내려가기가, 걸어갈 수가 없는데 쫓아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나 같으면 낮에도 나와서 그저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잠잘 시간이 어딨어? 그저 몸부림치며 기도할 텐데 예. 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 매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니까 그냥 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무엇인가 붙잡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점심 먹고, 점심 먹으러 갈 때는 기력이 없으니까
그저 몇 발짝 하는 그 밥 먹으러 가는데도 힘이 들어서 누군가 부축해야 갈 정도로. 그래 가면서도 끝나면 뭐 어디 돌아다니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또 돌아서 무릎을 꿇고 살고 싶어 기도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 이게 우리가 누구 은혜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섭리를 이루려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우린 천국에 금융환영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내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러면 신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신성이 안 보이니까.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으며, 만물 안에 사는 너는 누구며, 만물을 주신 이는 누구며, 만물을 지배하는 너는 누구냐? 참 하나님의 것이거늘. 왜 하나님의 것을 외면하고 불의하게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육신의 정욕이 없고 충족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안타깝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도망가는 까닭이 뭐냐? 도망가는 까닭이 뭐냐? 이거는요, 우리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로다. 내게 아니야.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근데 주의 것으로서 행세를 하느냐, 주의 것으로서 사느냐? 안 살아.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만물 안에 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인정하네? 지금도 그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하느냐 그 말이야. 어떻게 안 하느냐? 이건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지. 나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살 어떤 자격도 없어. 육신을 위해 살아야 할 자격이 없어. 육신은 오직 창조자를 위하여 살으라고 주신 시간이니,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으라고 주신 시간이니 값지게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을 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예, 우리가 짐승처럼 살다 죽어보세요. 살다 죽어보세요. 끝이면 그만인데 우린 짐승이 아니야. 짐승이 아니란 말은 이성 있는 인간, 인격이 있는 인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는 인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할 인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인간,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인간.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 뭐냐? 신성을 망각하고. 예,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과 짐승이 한날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은 발가벗고 태어났어요. 발가벗고 태어났어요. 근데 짐승은 옷 입고 태어났어요. 가죽. 짐승은 가죽을 입고 태어났어요. 왜 짐승은 가죽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발가벗고 태어났을까? 왜 우리는 발가벗고 태어났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 지금까지 옷 입고 밥 먹고 숨 쉬고 살았어. 주님 은혜요. 짐승은 가죽옷을 입고 태어났어. 가죽옷을 입고 태어났어.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저 자기 육신이 좋은 대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며 살다 죽어서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없어지면 그만. 짐승은 가죽풀에서 쪼댕이면 살아. 가죽옷을 입어야 돼.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 수풀을 피해야 된겨. 그리고 팔가벗고 살아도 그저 전혀 상관없는 기후 조건이 다 조건돼 있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어 그렇게. 근데 언제부터 옷 입었더냐?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 드디어 옷을 입더라. 예, 예, 나뭇잎을 엮고 옷을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 너희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 인간이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예, 우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죽옷도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네가 스스로 짐승처럼 밥이나 먹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죽옷을 해입혀서 내버려. 물론 거기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더 크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더냐? 몰랐더냐?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저 지옥 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소상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신성을 알라.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보여지나니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오늘 또 어느 분하고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연세 중앙교회를 가보니까 참 목사님이 대단하대요. 까치르느니 밖에 나와볼 때는 그렇게 동네 머슴 동생 같더니 세상에 교회 가보니까 선비형 같으대요. 뭐가? 어떻게 그 서울 변두리에 그런 좋은 건물이 있고 엄청 교회 들어가 쳐다보면서 말이 맥혔습니다. 잘 들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냥 꺼적대기 둘러쓰면 송장이야. 그렇게 생겼어. 아주 기력이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끝이르러니 생겼어. 아무 상관없어. 잘 봐. 내가 충청도 부여 땅에서 살았으면 나 부여 사람인데 나 배추농사나 도마도농사 지어먹고 살았을 거요. 잘 봐. 내 행세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걸 보고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신성을 보라 이 말이오. 보라 이 말이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는 없어. 그럼 여러분은 전부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만난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발견한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냐. 우리 고등학생들 잘 들어. 내가 좋은 대학은 못 가도 꼭 천국 갈 만큼 하나님은 알아야 된다. 아멘. 분명히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대충스러운 대학 가도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예, 말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러는 것은 이중인격을 가진 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그죠. 자, 세상에서 제일 무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돌변하는 이 무정한 자. 그래서 말세에는 무정한 때가 온다. 응?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말세는 무정한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무정하고 남편 앞에 무정하고 아내 앞에 무정하고 부모 앞에 무정하고 이웃 앞에 무정하고 사람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전도 하나 전혀 할 줄 모르는 무정한 자. 무정한 것이 정의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없을 못자 느끼는 자. 감정, 인정, 애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써먹었죠. 그 인간입니까 그거? 그게 어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무정할 수가 없어. 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무정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무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무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딨냐 모른다 이래서 저래서 여기 분명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저를 왜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인격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요구대로 살아야 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친히.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안대. 근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네. 인간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신성의 은혜로 살게 돼 있는데 용화롭게 안 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화로워야 된다. 네. CBS 방송국에서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찬양대원들에게 목사님 크게 위로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들이 부모 죽었냐 위로하게? 뭐 때문에 위로해야 되냐? 아, 그 찬양 연습이니 얼마나 정말로 연습을 그렇게 했으면 그런 정도 찬양과 그런 정도 절도 있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 그렇게 잘해 막 돈 들여서 옷에 입고 그래. 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돈 들여서 옷에 입은 적도 있고 그렇게 억세게 연습한 적도 없고 그냥 평소 실력이요. 평소 실력. 응? 아, 우리 찬양대에게 교회가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재정을 자기들이 지금보다 돈 들여서 옷에 입고 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50은 해본 옷 아닙니까? 반짝반짝 하던데요? 응? 내가 볼 때 반짝반짝 않더라. 하얗기만 하더라. 네, 막 그런데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막 전율이 전율이 흘렀대. 막 몸속에서 막 전율이 막 얼마나 잘 오던지 소리 질렀겠지. 우리 찬양대 잘하는 거 하나 있다. 소리 지르는 거. 어디다 소리 지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소리 질러 된다. 내가 위로할 필요가 뭐 있냐? 찬양하는 순간 이미 위로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다시 위로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 그렇게 잘했다고 그냥 연세주와께 찬양할 때가 그렇게 찬양을 잘했다고 얼마나 사장님도 입이 닳도록 말하고 그저 진행하던 아나운서도 막 입이 닳게 말하고 그냥 뭐 그 찬양 주최하던 부장도 입이 닳.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칭찬을 원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긴 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게 본질이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면 영화롭지 않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가 희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위로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생활과 노래와 충성과 행동과 순종이야. 그럼 그 은혜 얼마짜린가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짜린가. 배신할 수 없는 은혜도 그저 모를만 해야지. 모를만. 아니 얼마나 무지하면 그 은혜를 입고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를 수가 없는 데요. 모를 수가 없는 데요. 예.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놈의 새끼 오늘 교회만 가봐. 아버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때는 가부장 제도에 아버지 한 말씀에 덜덜덜덜 떨대요. 자식들이다.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 왜 그래? 나에게 뭐 되셨다고 그래? 대들지. 그때는 아버지가 말씀하든 엄마가 말씀하든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게 법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대답해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대답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가지 말라더니 잘 다녀와 이놈의 새끼야. 대답 뭐라며 해서요. 두드려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감히 그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어차피 아버지가 해도 해도 예수 믿는 것만은 못해보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예, 그거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 자식이. 아, 알았다 그럼 새끼 내비둬. 내비둬 그럼 새끼 내비둬.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럼 새끼 내비둬. 내비둬. 응. 아주 그때도 그런 놈의 새끼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놈의 새끼가 있었다니까. 나도 이제 그런 놈의 새끼가 되려고. 그러면 가던 말도 내비두면 갔다 오면 되잖아요. 교회를 이제 아버지가 가지 말라 해도 아버지가 나를 못 따라와요. 내가 달려가면요. 예, 부지런히 다 뒷산으로 돌아서 교회 가서 앉았죠. 아 선생님이 이제 가서 찬양하고 우리는 막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쥐락기 생일 때부터 막 불길과 전통신여 간과 넌 우리게. 근데 지금 애들은 불길 같은 성신이 그런 거 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 애들이 그리고 어서 막 찬양 세상 빚어둔 노래 곡도 만들어가면서 막 지우새는 부르고 그러잖아요. 막 찬양 부르고 막 땀이 불끈 나도록 기도하고 군거군보를 하는데 여기를 아버지가 누군가가 딱 찾길래 돌아봤더니 우리 아버지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러더니 뒤에 혁 뛰어오고 딱 잡고 딱 이렇게 들고 나가 이렇게 들고. 그렇지 뭐 아버지가 40대고 나 이제 뭐 어린 나이니까 딱 들고 나가도 뭐 간단하죠.
그러다가 교회 앞에 큰 바위에다가 여러 차례 말했죠. 막. 아주 묵사발이 돼서 깨져도 없어져 버리라고 그냥 이, 아주 바위다 때려버렸는데 나도 들었어. 빡 소리 나고 들었어. 빡 소리 나고 막. 이제 대가리가 깨지고 다 죽었나 보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도 무섭질 않아요? 무섭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정말로 주님 때문에 죽음이 올지라도 무섭지 않을 만큼 알면, 두렵지 않을 만큼 알면 까짓거 너 이번 추석에 왜 제사 지내러 안 가? 너구라고 못 살겠다. 나는 안 가되 너하고 살아야겠다. 아니 어떻게 나하고 살겠냐? 안 가되 너하고 살아야겠다. 넌 내 맵이 없냐? 기시기 때문에 내가 진작 갔다 왔다. 뭐더러 또 가냐? 가서 그리고 조상께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냐? 어디 써 있는 얘기냐 그 얘기가. 너 안 잘 가리냐? 바른 말하는 거다. 바른 말하는 거. 너 죽여! 죽이도 못하는 것이. 생사와 복은 주님께 있다. 너는 나를 죽여도 나는 너를 축복한다. 주여 우리 신랑을 축복하소서. 네. 계속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괴수감이 결박히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도 안 두려운 사람은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해볼 수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군대 생활할 때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더니 나보고 엎드려 뻗치래요. 이 새끼가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기차 역전에 가서 전부 지금 작업복도 실어오고 콩도 실어오고 창고다 집어넣고 전부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나눠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만 이놈의 새끼야 교회 갔다 왔냐고 엎드려 뻗치라고 했는데 5파운드 꽃갱이 자루 5파운드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참나무 꽃갱이 자루가 여기서 이만합니다. 이만 들어옵니다. 야구방맹이보다 조금 적지 야구방맹이 많합니다. 예, 엎드려 뻗쳐요. 때리는데요 쇼파닥 소리 나잖아요. 근데 한 10번 맞을 때까지는 아프더라고요. 10번 이상 맞으니까 이제 살이 전부 다 죽어가고 아프도 안 해요. 살이 더덜너덜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피가 이제 막 이 매에 묻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궁뎅이를 맞으면 애들이 팍 이러는데 전혀 안 맞는 사람처럼 궁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때리다가 한 사람이 이 무거우니까 한 사람이 때리고 두 사람이 때리다가 세 사람 채 매를 들더니 내던지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가대요. 왜? 이놈 새끼가 사람인가 도대체 싶으니까 놓고 가요. 근데 왜 그런 매를 맞아가면서 매 맞는 걸 많이 알면서 너무도 자신 있게 하나도 두려운 걸 못 느끼고 태연하게 밥 먹도 뜯어져 맞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단 말은 경험했다. 그분이 나에게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넉넉히 맞을 능력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애 맞고 나서 신경이 돌아오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름은 궁뎅이가 찢어져가지고 말름은 이제 살갗이 붙어서
이 궁뎅이를 띄면 살하고 붙으면 안 되니까 항상 물을 추추고 거기에 말려가지고 그 저녁에도 엎어서 자고 또 그 뒷날이나 엎어져서 자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응? 야, 그러고 우선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다음 주일날 또 두드려 맞고 응? 왜 두드려 맞느냐? 정말로 사람들이 배신해도 나만은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 된 것이 감사하다. 왜? 받은 은혜가 얼마짜린데. 하나님을 알되 어지간히 알지 마라. 죽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알아라. 아멘에. 죽어도 부인한. 예. 외정시대 신사참배를 놓고 목사들을 오게 가두고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두드려 팔 때, 예, 어떤 사람은 날 내보내주시오, 예수 안 믿고서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시작부터 아주 난 일본의 천황을 섬기고서 그러고 아주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까지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등어리를 임두로 데리고 확 손을 손가락을 도끼로 찍어내고 별짓을 다해도 빙글빙글 웃어가면서 야 인마 고개 다냐 고개 다요 우리 주님은 나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나는 절대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 나는 천황놈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네. 얼굴은 만신창이 뛰어 밥도 먹고 다 죽어게 생겼으나 그 얼굴 속에 나타난 시열은 아무도 중지시키지 못한다. 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영광. 네.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나를 영접할 것이다. 얼마나 날 사랑했더냐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피를 쏟아 내 살을 받아먹어 내 피를 받아마셔 흔적 없이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그 자신이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하며 그 자신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보려고 친히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그분을 나는 죽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안다 죽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안다 아멘. 얼마나 아느냐 그 말이오 아멘. 얼마나 아느냐 허접하게 아느냐 아니다 죽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안다 아멘. 아멘이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참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예, 저 토고 갔다 와서 9시간에 시차가 났어요 제가 설교 오면서 시차 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3일 예배 때 토고 갔다 와서 3일 예배 설교를 오고 났더니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아니 그렇게 열흘이 넘도록 갔다 와서 그렇게 지친 몸을 가지고 3일 예배 설교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지친 몸을 가지고 나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거기 비교하면 나야 뭐 쌩쌩하지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냐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량을 놓고 내 삶을 항상 고쳐가라 신령하게 만들어 가라 응? 왜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니 어? 하나님을 알았으면 너를 향한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분임을 안다면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피 흘렸고 어떻게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안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감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오. 어찌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잘 들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망각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할 의무를 상실한 성도가 있다면 당신은 성도가 아니오 교인일 뿐이오. 교인, 우리는 정말로 성도가 되라. 성도 돼. 알아들었습니까? 왜 영화롭게도 하냐? 그럼 우리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로 왔고 그로 살고 있으니 영육간에 그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권을 왜 그런 의무를 버리니? 예? 왜 그런 의무를 버려? 그런 책임을 왜 버리냐? 인생이 살아야 할 의무, 차명을 왜 버리느냐 그 말이야. 버리느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연세주왕께 성도들이요, 육신의 단잠에서 일어나라. 영혼의 단잠을 깨어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변화도 안 됩니까? 내가 변하기를 바라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연희동 때 뵙고 내가 다시 연세중앙교회 왔는데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왜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을 만큼 절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충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의무를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시라도 내 인생에 살아야 할 의무가 뭐냐? 그거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하려고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잊지 마라. 이 사명을 잃으면 어디다 써먹었어요? 어디다 써먹었어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허망이라는 게 뭐요? 당신의 생각이 떼돈을 벌어도 육신이 끝나면 허망한 거야. 당신 이 세상 수많은 권력을 다 가져도 생각이 몰두 가지려고 해서 가졌다고 해도 육신이 끝나면 허망한 거야. 허망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진리야. 왜 신령한 것을 가지고도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거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지요. 왜 많냐?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받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런 상황을 드리고 이건 싫다는 거예요. 정욕에 의해 살고 싶고 하나님이 정욕에 욕고 충족에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입으로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당신은 당신의 육신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잖아.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마지막 때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읽어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않은 것들은 미안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고통에서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 나는 나와 돈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나와 돈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해야 할 존재예요. 잘 들어. 그런 것들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 천지 만물을 다 주어 사랑했으니 인간을 팔가벗고 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 살게 했으니 그분을 향해 감사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가치요 도리요 사명이다.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당신의 육신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썩어질 것들이 우상이요. 이제 결국은 그놈 우상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 이만큼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만큼 미련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때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이단이라고 하는 때요. 잘 들으시오. 잘 들어. 우리는 진짜 우리 주님이 주님 딸 아버지 뜻대로 살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게 인간이 살아야 할 은혜 받은 자들의 사명이야. 아멘에. 사명을 잊지 마라. 우리가 왜 잘 들어. 하나님이 감사절을 만들었냐. 은혜를 망각하니까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을 때 감사를 못 느껴.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함에 다 쓸 때도 죽는지를 몰라. 그리고 나중에 죄지우리 가서 지엄녀를 먹으면 거의 죽게 돼서 그때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때구나. 참 내가 우리 아버지 은혜를 몰랐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 은혜로 살자. 아버지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 감사절은 아버지를 망각하고 떠난 탕자가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고통을 면하는 것이 감사절이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 감사를 망각한 자가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우리 잘 들어. 우리 잘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감사치 하지 않는 거. 그냥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네, 저 우리 성도들이 참 섭섭하게 하는 성도들 있지요. 그러나 본인은 몰라요. 내가 인간, 내가 세상 사람 같으면 참 많이 섭섭해 할 일 많아요. 그러나 나는 내 개인의 일로는 섭섭한 적이 없어요. 주님 일 때문에. 네가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 일에 전력을 쏟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올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난 주님 일이 아니고는 속속할 일이 없어요. 왜? 내 일은 난 포기했어요. 난 나의 일에 대해서 포기했다. 포기했어요. 예. 오늘도 제가 저 교육관에 아이들의 키보드 또 드럼도 사고 기타도 사고 중고등 저 교육관에 쓸 거 그 살아가는데 키보드를 오늘 30개를 30개. 네. 근데 옛날에 내가 개척할 때부터 거기서 격리를 보던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가게에 이제 점장이 돼서 이제 대장이 됐대. 어? 목사님, 춤에 뵐 때보다 많이 몸이 야위셨네요. 그래도 내가 많이 지금 건강하다. 지금은 여간 건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크니까 돈도 있고 잘 살고 이제 그런 줄로 알고 있길래 내가 소상히 설명을 해요. 아,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 내가 등이 없고 한 번도 이용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 그리고 큰 교회 등이 없고 성도들에게 허락만큼도 내가 뺏기시려고 한 적이 없어. 교회가 크다고 돈이 헌금했다고 성도들 그 돈 내가 써본 적이 없어. 성도들의 헌금은 내가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 얼마나 아까우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데 감사해서 드린 예물,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쓸지언정 내가 아까워서, 정말로 아까워서. 나는 목숨도 안 아까워, 인생도 안 아까워. 근데 주님 것은 정말로 아까워. 예, 많이 받으면 줄 텐데 왜 아까워서 주님의 것은 주를 위해 써야 된다. 아깝다 이 말이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냐 되느냐 그 말이오. 얘기를 주게요. 아,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본 교회가 엄청나게 크대요. 교인도 많고요. 응?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요, 야, 연세중앙교회는 성도도 많고 교인도 많으니 헌금 다 받아서 돈 어디다 쓴다냐? 야, 근데 그 자매가 결혼할 때 목회자고 결혼해서 목사 부인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교회 안에 체리께 나랑 논자, 헌금 나오면 논자. 그런데 그 회장이 논자. 그런데 이게 그만큼 교회는 목사가 마음대로 돈 쓰는 줄 알고 있고 나눠가는 줄 알고 있어. 세상에 그래 교육 거지요. 돈 어디다 쓰냐고. 모르니까. 우리 모두 잘 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돈도 쓰고 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가장 영화로운 게 뭐냐? 복음 전에 영혼 살리는 거. 아들 죽여 영혼 살리는 거. 제자들 죽여 영혼 살리는 거. 오늘 성도들을 통해 영혼 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니까 그 돈 거기에 쓰잖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돈 한 푼도 없이 저 토구 가서 복음 전했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진짜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들은 애들이 뽀란 게도 없어요. 놀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 집사가 가서 노는 거 하나 일러줬대요. 닭 싸먹는 거 이거 일러줬대요. 놀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놀 줄을 모르니까,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해 터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예, 그 토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옛날 시골 같아요. 예, 아주 가난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천 원짜리 빵 하나씩만 줄 수 있다면 백만 명도 오겠다 싶어요. 진짜 그만큼. 예, 요 다음에는 그걸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천 원짜리 빵을 백만 개 넣어서 사갔어. 백만 개면 천 원짜리 빵 백만 개 사면 명료 얼마요? 10억? 만약에 10억 주고 빵을 100만 개 사다가 하나씩 나눠줘 보세요. 100만 명이 올 것입니다. 그럼 100만 명이 와서 들었다. 그럼 100만 명이 만약에 5만 명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0억이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 교회 헌금은 그렇게 쓰여진다. 그들은 음향 하나 살 돈이 없어요. 무대 하나 살 돈이 없어요. 자기 돈 주고 광고 하나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다 짓바라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돈이 그런데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감사를 잘하였고 그것으로 쓰여지는 것은 수없는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잘 들어. 신앙 양심이 육의 인색함에 눌려서 살지 못하면 영혼의 때 곤란한 날이 온다. 정신 바짝 차려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를 위해 살라. 그거요. 돈, 명예, 권세, 당신 자신의 목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금수와 포르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겠느냐 그 말이요. 내 영혼의 때 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 모두 감사절에 자기 목숨을 들고 아버지께 돌아왔듯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의 귀신에게 드린 제사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드리자고 했으니, 예, 나는 노동도 안 해요. 품삯도 없어요. 어디가 대책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제일 많이 감사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난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고 싶다. 왜?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이요, 나는 영원히 죄와 사망과 지옥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가 있는 그 부모의 영혼에게 제사한다고 하면서 귀신이 만든 제사에 복종하는데도 아낌없이 떡을 사고 제상을 만들거든 하물며 피 흘려주고 신 하나님 앞에,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분 앞에 만약에 당신이 인색하다면 미안해,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인간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라.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를 위해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오는 그날 나는 진노와 상관없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의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버렸다가 모세와 아론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간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갖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인간이 만물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 사는 사명을 불태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썩어져 버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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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한 사람들 여행을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사명, 아버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인색한 듯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할 만큼 내가 얼마나 부르심이 많다고 표현하지 못하시지.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용서해 주소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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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석정 목사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감사하게 하는 생애로 충만하도록 부탁하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여 역사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빠져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 양심을 팔아버린 아버지 진정 한 주간 그러게 장자의 명분을 받았듯 나도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세상의 바쁜 일을 핑계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잃어버렸던 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물 안에 있는 무분한 나를 사용하자는 주님을 내가 무시하였습니다. 부정한 나의 모습 부정한 나의 인격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그대 앞에 나의 살아있는 감사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나로부터 나타나도록 나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나를 구원하시는 내 목적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그대를 아는 사람 어찌 내가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거기 동량하는 만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그렇게 내가 날마다 숨을 쉬어도 무엇을 먹어도 마셔도 어디에 가도 그저 내가 마음껏 사는 것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 살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수가 육신의 인생의 매수가 나를 위해 목숨 내놓으신 아들 예수군의 목숨값을 무시한다 날마다 나를 불러 날마다 나를 회개케 하시는 애절한 주님의 마음에 그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주님을 감사하리라 그 감사의 분량이 진정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분량에 힘이 나도록 진이 나도록 나도 하리라 나도 장정하는 은혜 주신 하나님과 은혜 받은 내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감정으로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내가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은혜 아무리 둘러봐도 할 수밖에 없는 은혜
창조주 하나님 아들 내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도 부인하지 않을 내가 살겠다고 죽지 못하겠다고 주님 앞에 이 비참한 목숨 그러한 목숨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바라버린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합시다. 감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을 무시한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여 오늘 불러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은혜 받은 자의 사명으로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따라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나 그 지옥 갈 나의 죄악 내 영혼의 때에 비참함을 아들을 통해 해결하신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 감사가 넘쳐나도록 이번 감사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리라.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요 돌아서면 멀어지는 걸 아나 뒷걸음질 치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뒷걸음질 치거나 돌아서서 멀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용하롭게도 아니하냐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하는 일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인색하고 째째하고 하나님과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준하여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자기 자신과 세상과 금수와 보라지 영상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절망적인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이것만이 나의 삶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출의 표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주일에 우린 세상의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마귀사단 귀신에게 참소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주께 드려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되 이방인들의 제사상에 드리는 귀신 숭배보다 훨씬 큰 것으로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저들이 복을 받되 천대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을 받되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문의 우상 숭배가 무너져버리고 핍박이 무너져버리고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영원히 시종일관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고쳐라 귀신 쫓아라 나세린 예수로 명하노니 감사치 못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며 그저 썩어지고 마음이 허망하고 우전해지고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그리고 버러지와 육신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넌 떠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원수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세상의 영광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저들이 구원이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절이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수 감사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사로 써주시고 충성으로 써주시고 영혼의 때 사역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극진히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옵소서.